지난 시간에 representation이 뭔지 했었죠. G가 있을 때 G의 representation이 뭐라고 했어요? Representation of G는 뭐라고 했어요? 예, 정의는 그냥 벡터 스페이스였죠. 벡터 스페이스 V with group action.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에 그룹 액션이 있는 거다. 물론 그냥 아무 그룹 액션이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그룹 액션이 있는 거. 이게 그냥 정의였습니다. 근데 뭐 또 이퀴벌런트 하는 것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GLN으로 가는 원소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같은 말은 호모모피즘. G에서 GLV로 가는 호모모피즘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정의를 했지만 오늘은 그룹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새로 만들 수 있는지 construction of new representations from old. 예전 뭔가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풍부하게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네, definition. 그러니까 이제 VW representations of G. 이제 direct sum 있어요. The direct sum of direct sum is a representation. 그냥 다이렉트 썸은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다이렉트 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액션을 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via this action. 그리고 자연스럽게 줍니다. g.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이려면 그 액션이 있어야 되니까 v plus w equals gv plus gw.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 representation이 되고요. The tensor product V tensor W is also a representation via the same kind of action. 그러니까 여기서 텐서는 이제 베이시스가 얘네들의 베이시스 엘리먼트에 의해서만 어떻게 되는지 알면 나머지 정의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GV, G가 F에 액트를 하니까요. 또 GW. 이렇게 그냥 정의를, 액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representation이 됩니다. 자. 그래서 direct sum, tensor product 다 representation이 잘 된다. 자, 그런데, 오늘 할 것 중에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텐서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노테이션이 이거는 v tensor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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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or v. 그래서 n times 하는 거야. n times tensor. 이런 걸 노테이션으로 편의상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갈까? 일단 여기다가 일단 적어볼게요. 이렇게 d exterior product.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wedge super n v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리고 이거 the symmetric product. 이것은 sym super n v. 이게 노테이션입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정의가 얘들은 쉽게 말하면 이 텐서 프로덕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뭔가 어떤 것들은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같이 보겠냐? 뭔가 릴레이션으로 쿼션트로 시켜주는 건데 그냥 이런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sin sigma v sigma 1 모든 V와 모든 이 시그마에 대해서
여기서 시그마는 그 SN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인 거죠. Sigma is a permutation of N. 일단 적고 설명을 해볼게요. Sim N V tensor N quotient by 이게 똑같은데 저 사인이 빠지는 거죠. 모든 부위와 모든 요거에 대해서 sigma n. 그러니까 이게 for all sigma for all vi in v. 이거 똑같이 이런 거 릴레이션으로 잘라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중요한데 왜냐면은 원래 레프레젠테이션 있으면 이것도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니까 얘네들이 irreducible 분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조금 더 이렇게만 릴레이션 쿼션으로만 주면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엑스테리어 프로덕트 symmetric product these are representations induced by the representation V.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를 element in these are denoted. 그냥 얘는 편의상 이렇게 할 거예요. V1 wedge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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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 wedge. 이게 여기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소만 사실 있는 건 아니죠. 얘들은 사실은 리니어 썸들이 다 원소입니다. Like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얘는 그냥 텐서랑 똑같이 쓸 거예요. 그냥 편의상. 이거는 그냥 중복으로 사용합니다. 네, 물론 여기들 이것만 있는 원소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텐서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 VAB라고 할까? VU라고 하면 얘는 VW 하면은 얘 순서를 바꾸면 W 텐서 아니 WV 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게 이 웨지 프로덕트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 시메트릭 프로덕트에서는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막 바꾸면 사인이 막 바뀌는 게 이쪽이고 얘는 사인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Example, 그러니까 B를 C3, 그러니까 3-dimensional complex vector space죠. 그럼 얘를 그냥 세 개의 베이시스를 그냥 하나 잡아요. 얘 베이시스라고 할게요. A, B, C를 베이시스인 거죠. 얘네들이 이게 베이시스 엘리먼트. 그러면 얘는 뭐로 스팬 될까? 얘는 일단 여기에 텐서는 그러니까 일단 V 텐서 2, 그러니까 이게 V 텐서 V죠. 얘는 V 텐서 V에 들어가니까 얘는 뭐로 스팬 돼요? 스팬 오브 하면은 A 텐서 A도 있겠고 A 텐서 B도 있겠고 B 텐서 A도 있겠고 B 텐서 B가 되겠죠. 얘네들로 네 개로 표현되는 리니어 익스텐션 리니어 썸들이 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 텐서 프로덕트의 성질이죠. 얘는 근데 자세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다 웨지로 한 거 하면 스팬이 다 되겠죠. 스팬이 다 돼요. 당연하게도 스팬이 되는데 베이시스로 잡고 싶으면 A 웨지 B, B 웨지 A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순서 마이너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B 웨지 B. 이걸로 스팬이 돼요. 얘들이 또 베이시스가 됩니다. 얘는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이것도 틀렸죠. 네, 제가 지금 A
사실은 이게 노트 V 10 웨지 V is always 0. 그죠? 얘는 항상 제로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A 웨지 B, A 웨지 C, 그다음에 B 웨지 A는 똑같으니까 B 웨지 C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얘들이 다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됩니다. 그러면 SIM은 SIM symmetric tensor는 span 이제는 얘는 같은 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 tensor A, A tensor B, A tensor C. 근데 이제 B tensor A는 필요 없죠. 그래서 B tensor B, B tensor C, C tensor C. 네. 그래서 G 액션이 이제 G 액션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G에 뭐 예를 들어서 A 웨지 B를 어떻게 하냐? 그냥 내추럴하게 텐서 프로덕트처럼 한다는 거예요. GA GB 뭐 GA 텐서 B 시메트릭 거기에서도 GA 텐서 GB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확장을 해서 정의를 하겠다. 얘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이 특수한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성립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Proposition. If V is a span이라고 쓰면 사실 이게 좀 약간 V has basis라고 하겠습니다. E1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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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n dimensional vector space죠. Then exterior product BK V has 어떤 basis를 갖느냐.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exterior product에서는 똑같은 게 있으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EI1 따따따 EIK.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냐?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순서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정렬 안 되면 정렬하면 되니까. 정렬하면 이제 사인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베이시스가 되겠어요. SIM KV has basis I1 텐서 EIK. 근데 여기서는 같을 수도 있는 거죠. IK less than equal to N. 이제 이거는 뭐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증명은 홈워크로 해드리겠습니다. 스팬 된다는 거는 뭐 쉬울 텐데 이게 베이스가 된다는 것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고 자 이제 이게 표현론이기 때문에 리니어 엘지브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가 리콜을 해드릴게요. So recall from 다음 페이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일단 다 괜찮으시죠? 다음 페이지에 새로 recall from linear algebra. 자, 일단 이제 이게 V가 vector space죠? vector space. over C입니다. 우리는 항상 over C예요. 그러면 the dual 있어요. the dual. dual of V is defined to be 어떻게 돼요? V star 이것은 이제 홈오모르피즘인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맵. 여기서 벡터 스페이스니까 벡터 스페이스의 홈오모르피즘이라고 하면은 리니어 맵인 거죠. 이게 이렇게 쓰는데 이걸 무슨 뜻이에요? set of linear
maps F from V to C. C도 벡터 스페이스죠? V and C are both vector spaces.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리니어 맵인데 걔네들도 벡터 스페이스 구조로 갔죠. 리니어 맵을 더할 수 있고 컨스턴트 곱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듀얼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근데 사실 벡터 스페이스로는 V나 V 스타나 아이소모픽하죠. 사실은 디멘전이 같으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디멘전만 같으면 똑같은 거죠. 아이소모픽한 거죠. 그리고 there is a natural pairing bilinear map 같은 거죠. Between V star and V.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정의되냐면 F하고 그러니까 이게 pairing이라는 말은 맵인 거예요. 맵. V star times V to C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Bilinear map 어떻게 정의되느냐? F 하고 V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컨스턴트 스칼라를 만들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되죠. 함수니까 이렇게 하면 스칼라가 잘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게 natural pairing이 됩니다. 그래서 if v1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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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 is a basis for v, then the dual basis는 뭐냐? 어, v star is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F1, F2, dot dot dot, Fn. 이거를 듀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의되냐? Vi랑 j가 델타 ij. 같으면 1이고 아니면 0인 거. 이제 0이 0 또는 1인 거죠. If I equals j otherwise. 그럼 이런 걸 듀얼 베이시스라고 해요. 이런 페어링에 따라서 그냥 베이시스가 있으면 사실 요거를 모든 걸 만족하게 하면 F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베이시스에 대해서 다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T is a linear map. Linear transformation. 자, 그러면 transpose를 정의를 해요. The transpose denoted 책의 노테이션이 그대로 합니다. T this is the notation in the textbook. 그렇죠? The transpose of T is the map. 그러니까 이게 바뀝니다. V, W star to V star given by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F가 있으면 어디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F를 어떻게 보낼 거냐. 얘를 그냥 F compose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F가 여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F를 여기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 F 스타 T 얘가 여기로 맵이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또 여기에 원소여야 되겠죠. 여기에 원소라는 말은 뭐예요? V의 벡터 값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V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뭐 스케일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따라간다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원소니까 V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대로 F V인데 얘는 당연히 F T V 이렇게 하면 잘 되겠죠. T V는 어디에 원소예요? T V는 T가 V를
W로 보내니까 얘는 W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를 F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정의가 되고 이런 걸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매트릭스랑 뭐 똑같은 거죠. 베이시스만 픽스하면. 그래서 이게 매트릭스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So if we fix, 자, if we fix basis for V and W, then T는 매트릭스가 되죠. 매트릭스. 매트릭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베이시스만 픽스하고 나면 매트릭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럼 T도 뭔가 어떤 얘도 뭔가 어떤 매트릭스가 잘 돼야 될 거잖아요. 얘가 과연 그 자연스럽게 얘 트랜스포즈 이것도 트랜스포즈 할까요? 매트릭스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거냐? 이게 질문할 수가 있죠? 네, 이것도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베이시스를 잘 잡으면 이거 매트릭스랑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매트릭스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만 얘기하면은 베이시스 따로 얘기 안 해도 바로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매트릭스 얘기하려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뭔가 있어요. 그게 숙제에 다 있습니다.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잘 보면은 여기에서의 베이시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잡은 베이시스로만 안 돼요. 그걸 잘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잘 잡으면 된다. 숙제에 있어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리니어 이거는 사실은 뭐 아직 표현론 얘기는 전혀 안 한 거죠. 그냥 리니어 엘지브라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레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있으면 레프레젠테이션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얘가 레프레젠테이션이면 듀얼도 G 액션을 잘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데피니션. V is a representation of G.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rho가 있다는 거죠. 즉 rho가 general linear group of V. 그러니까 즉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 rho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V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즉 rho의 G는 이 말은 뭐예요? rho의 G는 V에서 V로 간다는 거죠. 즉 G를 하나 넣으면 general linear 그룹의 원소니까 그 말은 invertible matrix라는 거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갖고 듀얼을 정해요. 이게 이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1짜리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혼자 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고 이런 리니어 엘지브라 베이시스가 그 기본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무 설명 없이 이게 막 책에 딱 나와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뭐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듀얼은 이거는 이제 같은 거 벡터 스페이스로 같은 거니까 듀얼 is 이제 representation이 돼야 돼요. representation given by 액션을 주면 되죠.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은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어떤 로 스타를 주는 거예요. 로 스타. 여기 로가 있으면 로 스타는 어디서 어디로 가? G에서 GLV 스타로 가야겠죠. 근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로 스타의 G를 T 로 G 인버스라고 합니다. 네, 되게 이상하게 하죠. 네. 그럼 얘가 V 스타에서 V 스타로 갑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 듀얼. 로를 가지고 정의를 한 거죠. 로를 안 쓰고 그냥 액션으로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적어드릴게요. Equivalently
equivalently this can be understood as like this. 그러니까 액션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가 V 스타에 있으면 G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G 이게 이거면 GF를 여기에 있는 원소로 액션이니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V 스타에 있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G 여기 이거에 있다는 말은 여기다가 어떤 벡터 값을 넣으면 함수가 나 아니가 컴플렉스 넘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가 f g inverse v로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 같은 말이에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일단 row G inverse라는 것은 뭐예요? G inverse를 row에다 넣었으니까 여기에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GL V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더 우리가 편하게 한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게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 여기로 가겠죠. 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를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왜 같냐? 이게 왜 같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 두 개가 왜 같냐? 하나씩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G, 이걸 해볼게요. 이거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G 액션이라는 것은, 여기에 G 액션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Row of G, F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G 액션, G가 여기에 액트 한다는 말은 이 호모모피즘 관점에서 보면 요거죠. 이렇게 되겠죠. 아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이거와 이게 지금 요 두 개가 왜 같으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는 정의상 어떤 리니어 그러니까 호모모피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호모모피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얘의 정의는 뭐였어요? 얘의 정의는 이거대로 그대로 쓰면 T rho G inverse 하고 F 하고 V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트랜스포즈의 정의가 아까 뭐였어요? 트랜스포즈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F하고 Rho G inverse 하고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Rho에 어떤 한다는 게 이게 그 액션이 있다는 거니까 F G inverse가 여기 작용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이것만 하나씩 보면 막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씩 정의대로만 따라가면 이건 사실은 스트레이트포워드 한 겁니다. 정의대로 여러분이 이런 걸 따라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건 이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GV는 이거는 이거인 거예요. 이게 호모모피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그룹 액션으로 표시한 거. 그러니까 그냥 표현 방식만 달리했을 뿐이지 두 개는 같은 거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듀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레프레젠테이션이 실제로 되냐 이거 체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어요? Proposition.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체크를 하는 거예요. V star is
representation. 아까 그냥 정의, 이렇게 액션을 주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좋은 그 액션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체크해야 되네요. Check, we need to check. 그러니까 액션이 잘 된다는 것만 하겠습니다. 뭐, 리니어 그 벡터 스페이스 보존한다는 것은 잘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작용을 시키는 거나 차근차근 하나씩 작용을 시키는 거나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룹 액션이 잘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각각이 지금 F가 뭐예요? F는 지금 V 스타의 원소죠? 어떤 리니어 맵 두 개가, 얘도 리니어 맵이고 얘도 리니어 맵이야. 리니어 맵 두 개가 같다는 거 보이려면 뭘 보이는 거예요? 모든 벡터를 넣었을 때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GHF의 전체에다가 V를 한 거나 GHF 전체에 V를 한 거나 같아야 돼요. 모든 V에 대해서. 이것을 체크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얘는 지금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이쪽은.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인버스가 취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F의 GH inverse, 이건 이제 dot B죠. 이게 그룹의 원소니까 그룹의 인버스 할 때 이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게 순서가 바뀌죠? F의 G inverse H inverse dot V가 되겠죠. 이건 그룹의 오퍼레이션입니다. 얘는 액션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그 이게 원래 액션이 여기 있으니까 G inverse H inverse V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액션이 이게 이 안에 게 그룹 액션이니까. 그러니까 B가 이것은 V에 대한 B가 representation이라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하나의 원소잖아요. 벡터에. 그러니까 얘가 빠지겠죠. 얘를 이리로 가면 G.F H inverse V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다시 하면은 이렇게 이거 하나의 그거니까 얘가 여기로 가서 H G H F죠. 저 뭔가 좀 이상한데? 응? 아 이걸 안 바꿨구나. 네.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네 이게 바뀌었죠. 네 이게 바뀌었죠. 여기를 바꿀까? 바꿀 때 제가 그룹 연산을 다 다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바뀌어야 되죠? HG. HG. 얘가 앞으로 빠지면서 H 이게 되고 이게 GH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실 수 있어야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이거를 증명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가 얘를 정의하기를 만약에 그냥 정의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나?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룹 액션이 보존이 안 돼요. 인버스 해야 이게 잘 그게 성립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not representation이 돼요. representation 안 돼. 그래서 인버스를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의가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추럴한데 그래서 이걸 노트를 하면 The dual, this is defined so that V and V star, 그러니까 representation으로 respect the natural pairing. 그러니까 이 natural pairing이 아까 있었잖아요. F랑 G
V라는 게 이런 내추럴 패턴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G 액션이 각각에 다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잘 정의했으면 여기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 정의를 하려면 아까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게 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잘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건 숙제로 이건 숙제가 됩니다. 이건 숙제 문제로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듀얼 나오면 어렵지 않아요, 막. 듀얼 나오면 꼭 리니어 엘지브라 배우다가 이제 듀얼 나올 때 많이 포기를 하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B가 이게 이제 representation이면 V tensor W도 representation이 됐었죠? 아까 하기를 어떻게 했냐? V, 액션을 어떻게 주느냐인데 여기다가 액션을 각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게 또 리니어 엘지브라에서의 이야기인데 H 그러니까 홈오모르피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의 집합이 얘가 사실은 이거랑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픽합니다. W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픽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뭔가 하나가 뭐 어디에 대응 여기에 있는 하나를 어떻게 대응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원소를 하나 택했다고 해보세요. 얘를 어떻게 여기에 원소로 볼 수 있겠느냐 얘를 어떻게 이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쪽의 원소로 그거를 하려면 여기에 원소라는 말은 여기다가 V를 넣으면 W의 원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리니어 맵이니까 얘를 이거라고 하면 돼요. FVW. 자, FV는 지금 얘는 이제 C가 되겠죠. C. 컴플렉스 넘버가 되고 얘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V에서 W로 잘 가는 리니어 맵이 됩니다. 이런 이게 아이소모피 이 베이시스를 여기 하나로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개를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다라고 해서 무방합니다. 이런 방식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도 G 마듈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죠. 얘도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홈 is also representation이에요. 자연스럽게 representation 된다 구조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G 액션 구조를. 왜? 여기 VA가 representation이니까 V 스타 듀얼도 있죠. W는 원래 있었고 representation 두 개 있으면 텐서 해도 representation 잘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G 액션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얘를 근데 얘는 결국에는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주면 되니까 G 여기다가 V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것을 정의해 주면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G phi G inverse phi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representation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냥 이 원래 거 representation, dual, 이거 tensor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냥 그 퓨어 텐서만 볼게요. 얘는 지금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의 원소는 여기의 원소라고 이거라고 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죠. 얘들만 알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아니까.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G의 액션을 취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텐서니까 각각에 들어가죠? GF, GW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정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럼 GP에다가 이 V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건데, 얘는 텐서대로 한 거니까 GF, 텐서, GW죠? G가 W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해서 V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텐서가 앞에 거가 리니어 펑셔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어 맵이죠. 이거 듀얼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GF에 V를 넣고 텐서 필요 없죠. 이제 GW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얘는 정의상 F G inverse V GW죠. 그런데 얘는 다시 또 보면은 이 값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값이 함수 값이, 그러니까 다시 텐서로 쓰면 F GW에 G inverse V 이렇게 되겠죠. 있나 내가? 아, 예, 이렇게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지금 컨스턴트죠. 그러니까 스칼라죠. 스칼라니까 얘 G를 지금 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G를 이렇게 하고 얘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F G inverse V W가 되겠죠. 얘는 스칼라니까, 얘는 스칼라니까 이거 빼도 돼요. G가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리니어 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은 G는 그대로 두고 얘를 다시 보면은 F 텐서 W에 G inverse V를 넣은 거죠. 다시 보면. 근데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얘가 가 phi였잖아요. 그러니까 G, phi, G inverse phi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definition을 여기다 지금 이쪽으로 써보면 V와 W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맵이 P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는 G 액션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G 액션이 이쪽으로 있고 얘도 W가 있고 G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P가 있고 이게 이제 커뮤터하게 정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홈 안에서만 이렇게 된 거를 바로 보고 싶으면 요거대로 정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보면은 phi를 먼저 타고 가고 이렇게 가는 거나 g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g inverse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갔다가 g라고 하겠다. g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똑같아진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이어그램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텐서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월드 레프레젠테이션 있으면 디렉섬도 되고 텐서도 되고 뭐 시메트릭 프로덕트, 익스테리어 프로덕트, 듀얼 그리고 홈 이런까지 다 레프레젠테이션 구조가 내추럴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 이게 듀얼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스페셜 케이스예요. This is a special case of home v W. 그러니까 여기서 W를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잡은 걸로. 트리비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은 VW 그러니까 특별히 얘가 C고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나마나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phi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를 가져와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C에 G를 액트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G, V, G, inverse, V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가 이만큼이 지금 어디의 원소예요? 얘가 지금 어디의 원소예요? W의 원소죠? C의 원소죠? 그러니까 G 액트를 하나마다 똑같아요. 얘가 그냥 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거 사실 그때 F라고 썼지만 G, F, V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G inverse V가 된다 이렇게 한 거랑 사실 똑같은 형태죠. 그거의 스페셜 케이스로 이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하든 다 잘 들어맞는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계산을 이렇게 오래 막 하긴 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셨다 하면 집에서 가서 체크를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정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1.1절은 이걸로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연습문제 같은 거 숙제를 몇 개를 내드릴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다 이해돼서 다 잘 되셨어요? 오케이, the next section. Section 1.2. 아, 이제 section 1.2부터는 제가 거의 책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게 책을 거의 따라갈 건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강의가 뭐 책과 동떨어져서 하진 않을 거예요. 1.1은 좀 부연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내용도 하긴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앞으로는 책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The complete reducibility. 아, sure slammer. 자, representation 있어요. irreducible representation이 뭐라고 했죠? 예, sub representation이 없다. 제로하고 자기 자신밖에. non-trivial proper sub representation이 없는 것이 irreducible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른 말이 있는데, representation is called indecomposable if it cannot be written as a direct sum of two non-zero
representation. 그러니까 sub representation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즉 v가 이렇게 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v1 이렇게 is impossible. 이렇게 되면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0이 안, 이게 서로 proper non-zero로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 그게 이제 indecomposable이라고 합니다. irreducible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다룰 그 내용에서는 거의 irreducible과 동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recall인데 제가 아까 한 말이에요. Representation is irreducible이라고 할게요. If it has no proper non-zero sub-representation. Proper non-zero sub-representation이 없으면 irreducible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강한 조건일까요? irreducible이면 representation이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비교를 하는 거니까 indecomposable이 될까? indecomposable이 되나? 아니면 반대는 되냐? irreducible이면 indecomposable 될까요? indecomposable이 아니라고 하면 v가 뭔가 v1 V2 되면서 얘네들이 난제로니까 얘가 proper sub, non-zero sub representation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아요. 이건 yes예요. 이것은 항상 뭐 당연히 yes.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no인데, indecomposable이 이제 더, 이게 더 강한 조건이에요. 이렇다고 해서 irreducible이냐, 그것도 달라요. 그런데, 그룹이, finite이면 두 개가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finite이면 뭐 indecomposable이나 irreducible이 같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분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proposition proposition 1.5 w sub representation of v. v가 representation인 거죠. Of a finite, 좀 더 정확하게 씁시다. W is a sub-representation of a representation V of G. 그리고 G의 cardinality가 finite이에요. finite 그룹을 가지고 해보게 되는 거죠. Then, V can be decomposed into two representations like that.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representation, 당연히 representation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sub-representation이 있으면 얘의 complement를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complement가 돼서 얘도 representation 되고 잘 된다. 그러니까 irreducible이면, 그러니까 indecomposable이면 irreducible 된다는 걸 얘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걸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IE is representation이 돼요. representation 안 되게는 이렇게 항상 할 수 있죠. 벡터 스페이스 있으면 벡터 스페이스에 sub 스페이스 있으면 얘 컴플리먼트는 항상 있잖아요. 근데 걔가 리프레젠테이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네,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아시겠어요? 얘 두 개가 다 리프레젠테이션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They are both representation.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Take any
compliment you to W. 그러니까 즉 뭐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써. 그러니까 as vector space라고 말하는 거죠. 벡터 스페이스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벡터 스페이스니까 얘 빼고 나머지 그냥 베이시스 하나 여기 거 다 잡고 여기가 없는 거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잡으면은 그게 문제는 얘가 레프레젠테이션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케이. 어... So we define I0 이걸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이거를 그냥 projection 그러니까 V가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그냥 일로 가는 projection으로 정의를 합니다. projection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원소는 그대로 가고 여기 있는 원소는 제로로 보낸다는 거죠. 그게 프로젝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여기, 여기 있는 건 여기. 그러니까 즉, 파이 제로 W, 파이 제로 U라고 할까요? 네. 당연히 네. 아, 제로. 이런 맵을 하나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정의할 건데 파이 오브 V를 모든 G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잡은 프로젝션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션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클레임이 뭐냐면 pi is g linear. pi가 g linear가 된다. g linear라는 말은 뭐예요? g를 이렇게 한 거나 이쪽으로 한 거나 같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클레임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정의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얘는 정의대로 하면은 지금, h라고 써야겠다, 이제. h in g, h, i0, h inverse v.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정의대로. 빠졌네요. h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게 V가 제거였으니까 V, G, V 자 그러면 이거를 얘는 근데 이게 이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다시 쓰면은 H in G H 이게 사실 다시인데 h inverse g 하고 v를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약간 다시 쓰는 거예요. 지금 얘를 이것을 k라고 해볼게요. k 이거를 k라고 하면 h가 뭐가 되나요? 얘가 k면 h는 h를 왼쪽에 곱한 다음에 k를 나눠주면 오른쪽에서 cancel 해주면 GK inverse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좀 합시다. K inverse라고 합시다. K inverse라고 하면은 H는 이렇게 되겠죠.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거를 근데 모든 H에 대해서 하는 거나 모든 K에 대해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G를 곱한 G가 이제 그룹의 원소가 있으면 그룹에다가 G를 곱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항상 돼요. G가 그룹이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모든 K에 대해서 H가 뭐였어요? GK pi 0
K inverse V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그룹 액션이니까 이쪽으로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뺄 수가 있어. 이렇게 뺄 수가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였어요? G, Pi, V가 된 거죠. 그래서 클레임이 이제 됐습니다. 일단 클레임이.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G 리니어가 되고, 여기다가 W의 원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W의 원소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W의 원소 어떻게 되죠? 여기가 W가 됐어요. W의 G 인버스로 작용해. 그러면 W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W가 뭐라고 했어요? Sub representation이죠.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해볼게요. 만약에 if W is an element in capital W, 얘를 이제 계산해볼게요. Summation G, G pi 0, G inverse W잖아요. 그런데 W가 여기에 들어가면 G inverse W는 어디에 들어가요? W에 있어야죠. 왜? 그룹 액션이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프로젝션이라고 했죠. 프로젝션이니까 얘의 값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G inverse W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다시 이제 이쪽 먼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일정한 걸 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G의 카디널리티만큼 더해지겠죠. 파이나이트라니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작업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내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This is a surjection. 그러니까 파이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보냈는데 서젝션이 된 거죠. 자, 이런 서젝션이 있고 얘가 G 리니어 맵이에요. 그러면 파이에, 근데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되면 이미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지 오브 파이가 V 커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커널 오브 이런 게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V는 또 다른 말로 하면 V는, 근데 이미지는 W였죠. 파이죠. V는 W 커널이 됩니다.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로서 이제 as vector space. 왜? 얘가 서젝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G 리니어도 필요 없네요. 지금 이렇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젝션이었고,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돼요? 레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이거가 숙제를 했던 거죠. 숙제에 의해서 previous homework. 그러니까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얘를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의 썸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증명의 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프로포지션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면, 어떤 그룹이 파이나잇일 때 sub representation이 있었으면 항상 컴플리먼트를 쓰는데 그것도 역시 representation이 되도록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로는 뭐 당연히 되지만 representation까지 되게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코롤러리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any representation
of a finite group is a direct sum of irreducible representation. 이런 거를 이제 complete reducibility라고 합니다. reducibility. 그리고 또 이제 semi-simplicity라고도 불려요. 이것은 이제 리알지브라 때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semi-simplicity. 그러니까 어떤 부위가 있으면 얘는 항상 뭐 V1, V2 해서 irreducible한 것들로 direct sum으로 쓸 수가 있다. 얘들이 뭐 반복될 수도 있어요. 같은 아이소모픽 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ndecomposable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께 indecomposable, 원래께 irreducible이 아니면 irreducible로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decompose가 되는 거니까 indecomposable과 irreducible이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즉 이거랑 irreducible이 같은 거다. 그래서 indecomposable이라는 얘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irreducible이랑 같은 거니까. finite인 경우. 우리는 뭐 거의 대부분 finite만 할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질문 있으세요? finite 아니면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로 example 그러니까 g가 이거라고 보세요. r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한 그룹이죠. finite 아니죠. real number 많으니까 이게 이제 does not have complete reducibility.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representation 하나 생각해 볼게요. phi representation을 이렇게 정의를 해 볼게요. GL2R. 이게 G인 거예요. 이게 G. G가 R인 거예요. 이건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고 2x2 매트릭스, 2x2 인버터블 매트릭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phi a를 1a 0 1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의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g가 그러니까 g가 r이죠. g act on R2 by 어떻게 act 한다는 거예요. A라는 것을 XY에 act 시키면 어떻게 act 시킨다는 거예요. A가 요거니까 A를 요거로 요거잖아요. 이거인 거니까 1A 0 아니 사실 이렇게 써야겠죠. XY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액션이 잘 되겠죠. 이것도 이제 어쨌든 R2가 나올 테니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X 플러스 AY Y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X 플러스 AY, Y R2가 잘 되겠죠. 액션이 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V가 지금 V 얘가 레프레젠테이션이 된 거죠. R2가 R2에 액션이 있으니까 이거를 얘를 생각해 보세요. 얘를 x, 0 x가 R에 있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해 보세요. 얘는 지금 R2의 레프레젠테이션 R2의 subspace죠. 이것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This is subrepresentation. 서브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거 보이려면 뭘 보여야 돼요? G 인베리언트하다는 걸 보이면 되죠. 여기다가
A 해보세요. A. Y가 0이니까 아예 변하지도 않네, 그죠? 이게 sub representation of R2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R2를 그런데 V 플러스 U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impossible. V 얘를 이제 sub representation으로 하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이 왜 없냐? 있다고 해볼까요? 만약에 왜냐하면 U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스팬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팬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얘 디멘전 1이니까 얘도 디멘전 1이어야 되죠. 스팬하고 그냥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뭐 C, D 이런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리고 D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겠죠. 이런 걸로 스팬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G 인베리언트 해야 되는데 이게 G 인베리언트 하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1A 0 1을 여기다 작용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C 플러스 AD 이게 D죠. 얘가 여기에 있으려면 어떤 람다 곱하기 C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으려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고 싶으면 근데 이렇게 된다는 말은 지금 이건 다시 쓰면 C 람다 람다 D인데 그러면 람다가 1이어야겠죠? 람다가 1이면은 D가 0이 아니니까 람다가 1이면 A가 난제로인 것 작용해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람다가 1이면은 C 플러스 AD가 C인데 그러면 A가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A가 0이 아닌 걸 잡아보면 U에 있는 원소를 작용시키면 아예 U 밖으로 벗어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sub representation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인피니트 그룹인 경우는 아까 같은 그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약간 오버했는데.